지금까지 사회적 시선 자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학을 나온 사람과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을 너무 구분지어서 예를 들면 뭐 기업에서도 뭐 고졸 채용, 대졸 채용을 해서 뭐 월급도 다르고 뭐 입는 옷도 막 다르게 입히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약간 차이를 받을 때 뭐 비교가 될 때 본인들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네. 대학을 안 가신 거죠? 네, 맞아요. 안 가시고 바로 이제 공군 장교. 네, 오늘은 19의 에세이의 저자 이경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근무하며 19의 에세이를 집필한 책과 여행을 좋아하는 22살 이경창입니다. 네. 뭐 이제 공군 장교면 이제 얼마나 되십니까? 임관 되신 지? 지금 이제 임관 한 지는 1년 정도? 공무원 지는 한 6개월에서 네. 7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공군을 하신 거예요? 공군이 아무래도 전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 분야, 항공 분야가 아무래도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전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에 만족하세요? 네, 지금 네. 그래도 막 많은 걸 배우면서 사회 신문생이지만 네. 좀 배워간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책 제목이 이제 19의 에세이잖아요. 네. 이 19이라는 숫자를 이제 네. 굳이 딱 집어서 이제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책을 썼던 것도 19대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뭔가 19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세상에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펼쳐내 보고 싶다 라는 네. 생각으로 제목을 19에게 들어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실 뭐 저는 전 연령대가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한민국 19이 좀 힘든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른들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 사회가 더 힘들어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19이 그 사회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 사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19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9은 제가 느끼기에 일단 주말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하게 끼니를 때우고 도서관에 가고 그렇게 해서 뭐 수능을 치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한 번의 시험으로 그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결국에 본인이 이제껏 해왔던 그 노력 역시 의심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막 밤늦게까지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막 비타 500, 뭐 몬스터, 핫식스 이런 카페인이 듬뿍 함유된 그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본인을 좀 혹사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과도한 입시 경쟁 네, 이게 이제 주된 19의 스트레스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요즘에 보면 이제 대학 무용론 약간 대학 가도 네. 소용없다. 네. 심지어는 뭐 그 사교육비를 모아서 네. 포크레인 사준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막 돌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대학이 그렇게 뭔가 네. 예전보다 그 가치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여전히 19들이 네. 이제 계속 대학 입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사회적 시선 자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학을 나온 사람과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을 너무 구분지어서 예를 들면 뭐 기업에서도 뭐 고졸 채용, 대졸 채용을 해서 뭐 월급도 다르고 뭐 입는 옷도 막 다르게 입히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약간 차이를 받을 때 뭐 비교가 될 때 본인들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하게 된 생각을 해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네. 대학을 안 가신 거죠? 네, 맞아요. 안 가시고 바로 이제 공군 장교를 네. 하신 건데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뭔가 네. 진짜 피부로 느끼신 뭔가 차별이라든지 약간 좀 불편함 이런 게 있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관광 사진사라는 직업을 했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사진사를 하면서 물론 그 사진사는 대학을 나오든 대학을 나오지 않든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쵸. 이 타이틀 자체, 대학을 나왔다는 타이틀 자체만으로 이 사람을 너무 그냥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다 네. 얘는 공부 못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내가 조그마한 실수 하나를 해도 아 쟤는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 거다,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다 이런 사회적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직 이제 공군 장교시니까.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공군 사관학교라는 이제. 네, 맞아요. 일종의 공군 엘리트들 양성하는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일단은 공군 사관학교를 나오신 거 아니니까. 네. 공군 장교를 하시면서 이제 뭐 대학을 나온 동기도 있고. 네. 없는 안 나온 동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교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을 다 나오고. 네.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은 그 학위 자체만 이렇게 따서. 아. 준비를 했었어요. 졸업장만. 네. 딴 느낌? 학위만 따신 거군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그냥 뭐. 네. 뭔가 불이익? 이런 건 없으시겠네요. 네, 그 현재 장교로 근무하면서는. 그래도 학위는 있는 상태여서. 그냥 뭐 서울대를 나오든 그냥. 네.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똑같이. 이걸 바라봐서. 네.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19에서 이제 3년 정도 지나신 거니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모의고사나. 네. 아니 뭐 수능이나 아니면. 네. 이제 내신에서. 네. 각 과목들 등급을 평가를 받잖아요. 네. 이제 제가 19대 생각해보면은. 네. 1등급을 받으면은. 네. 학교에서 1등 받는데 1등급 인생 살 것 같고 9등급을 받으면 이제 내 인생 망했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나이 때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네.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렇게 약간 사람을 등급으로 그 당시에. 매기고 막 판단하고. 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학생들끼리도 사람을 막 등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의 가장 주된 원인은 선생님들조차 학생들을 등급으로 매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데 내가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환경 자체도 다른데. 그냥 똑같은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네. 그렇게 정하고 막 꼴찌는 그냥 그 이 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서. 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너무 벌써부터 약간 너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3년을 살아본 입장에서. 네. 고등학교 받았던 등급과.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삶의 등급이. 네. 동일한가요? 아니면은 벌써 친구들 사이에서. 네. 그 등급은 무의미한 게 되어버렸나요? 제가 현재까지 느끼기에는. 네. 그 등급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벌써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네. 그럼 뭐가 좌우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네. 물론 그 등급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 자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등급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네. 작가님께서 이제 공군이라는 이제 군인의 길을 선택하신 거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우선 앞서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년 때 이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막상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원서들을 막 접수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3년의 시간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대학에 간다면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성적에 맞춰서 있는 가장 괜찮은 학교를. 갈 것 같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찾고 그렇게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직업군인이 되는 공군 부사관이 되는 학교예요. 100%예요? 네, 100%예요. 오.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랑 여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네. 의무로 7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고등학교 3년과 의무 7년 그 10년의 시간을 합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또 20살 때부터 돈을 벌게 되니까. 네. 확실히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은 그 선택의 폭 자체는. 그쵸. 더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공군을 이제 임관 하시고 나서. 네. 이제 혼자 이제 공부하셔서 학위를 따신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작가님의 그냥 개인적인 의지로 싼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책에 써주신 거 보면은 이 대학을 가려는 거는 이제. 네. 내가 단순히 학위가 아니고 대학교를 가겠다는 얘기죠? 대학교를 가겠다보다는 저 약간. 그 사람들의 시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선택의 폭 자체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학을 가야겠다. 그 졸업장은 있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이미 졸업장 따셨으니까 이제. 네. 뭐 다 해결되신 거네요, 이미.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아쉬움 자체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나이 때만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이제 MT도 가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자마자 이제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이랑만 술을 마시고 네. 이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19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은 네. 또 어떤 걸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일단 책을 통해서 제 19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내 시절들을 한번 사진으로 좀 펼쳐보려고 해도 마땅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 사진이나 영상으로 또 그 순간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네.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쓰신 책은 좀 어떤 책으로 사람들에게 좀 읽히고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쓴 19의 에세이라는 책은 사람을 한 번에 매혹시키고 그런 자극적인 베스트셀러의 부류보다는 네. 그냥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계속 읽혀지는 그런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어요. 그냥 제가 뭐 열심히 쓴 이 네. 비록 서투른 한마디 한 문장일지라도 어느 누군가 한 명에게 또 공감 또 영감 또 새로운 기감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도 계속 글을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요즘은 네.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20살이 되고 나서는 확 달라진 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변했는데 그런 점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이게 술이 참 신기한 게 뭐랄까 네. 사람들이 기쁠 때도 술을 마시고 슬플 때도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쁨과 슬픔은 정반대의 개념인데 이 술을 통해서 이 기쁨과 슬픔이 연결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모순적이다. 그럼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들을 또 써내려가면은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또 소설 쪽으로 이번에 글을 써보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글 쓰는 거 관심이 많으셨어요? 글을 쓰는 거에 크게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게 쓰다 보니까 쓰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아 내가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가고 이 생각이 결국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네. 낮에는 이제 군인으로 공부를 네. 하고 계시고 퇴근해서는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네, 글을... 공부를 하고 계신 거군요 일종의. 네.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아, 네. 그런 건. 아, 예.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네. 이 군인이라는 직업이 되게 좀 독특하잖아요 사실은. 제한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조금 뭐 불편하진 않으세요? 물론 이 그 제한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뭐 군 안에 있는 보안 이런 거나 또 대외적으로 또 아무래도 공직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네. 그 부류 범위 안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네. 뭐 군인에 대해서 많이 좀 기피하는 네. 직업이 됐잖아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일찍 그만둬가지고 네. 지금 부사관 장교 뭐 다 부족하다 네. 뭐 이런 뉴스 봤는데 네. 공군 부사관으로서 복무하면서 네. 좋은 점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네. 제가 좋았던 점은 네. 우선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다. 이 안정적인 게 네. 예를 들면 사업은 이 뭐 당장은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이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공무직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안정적인 거는 진짜 무시 못하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시설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그 마트를 굳이 안 가고도 네. 그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막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주거적인 면에서도 간사 혹은 독신자를 위한 숙소가 또 다 지원이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막 서울에 살려고 하면 월세 60만 원? 이건 맞아요. 그냥 막 나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19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른들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제가 쓴 책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단지 그냥 어른들의 말과 제가 쓴 이 책 모두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나무만 바라보기보다는
이 숲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맞아야지, 네. 좀 더 좋은 등급을 맞아야지, 좀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걸 하면 너한테 좋다 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나무가니 숲을 보라는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 꿈이 만약에 군인이다. 그럼 군인에서 그치지 말고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지, 네. 내가 추구하는 건 뭔지, 내 삶에 어떤 걸 또 접목시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봐야지 내가 뭔가를 할 때도 그게 동기부여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이렇게 명사가 아니라 네. 내가 뭐 어떤 의사가 되겠다, 그쵸. 어떤 변호사 되겠다, 어떤 군인이 되겠다 이거를 좀 더 네, 생각하고 네. 삶의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우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19의 부모님 혹은 이 19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부모님이신 분들은 내가 내 자식에게 돈과 이런 내 열정을 투자하고 있을 때 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 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채우지 못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본인의 뭐 욕심인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장했기라는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타이틀 자체가 성장의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영상 하나하나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매일매일 그 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좀 더 자극을 받으시면서 그 꿈이 본인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적절하게 좀 끌어들이고 잡아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19 혹은 그 19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네. 어른들의 말에 너무 고지곧대로 믿지 말고 네. 제 책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의 말과 이 책은 그저 참고용으로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의 에세이의 저자 이경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